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베이징이 난리 났습니다.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한테 그렇게 당했던 망령이 되살아낸다는 겁니다. 그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 항공모함을 가졌어요. 그것도 이름이 가가오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야 이거 군국주의의 유령이 다시 나타났다. 이 가가호가 이제 군국주의의 위령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을 습격할 때 참가했던 항공모함이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 때 상하이가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 가가호에서 출격한 비행기가 상하이를 폭격했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나 입장에서는 저거 뭐 중국주의의 유령,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이야기할 만하죠. 그 사연은 즉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이 처음에는 이제 다목적 호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이 가가오를 건조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양해하에서 항모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제 몇 년 전부터 해갖고 요번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베이징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항모에 허접한 함재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함재기, 스텔스 함재기군요. 이게 올라가고 이걸 12기 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게 대잠 헬기 항모였으니까 원래 목적대로 헬기 16기를 실겠다. 이렇게 이제 일본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은 펄펄 뛰는 거죠. 일본은 패망하고 나서 평화헌법을 매기렀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격용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어느 나라 가질 수 있는 공격용 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모함인데 일본이 항공모함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게 전혀 차이나 논어리가 전혀 위협적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뭐 개전을 했지만 이게 원래 목적대로라면 다목적 호위함이고 잠수함을 잡기 위한 헬기 기능이 이 가가오의 뭐 주목적이야. 그리고 뭐 차이나가 굉장히 F-35B 스텔스 헬기 12기 그 탑재한다고 걱정하는데 논어리 이것도 우리가 항상 F-35B를 가가오에 탑재하지 않아. 이제 기본적으로 헬기를 탑재하고 이제 뭐 필요할 때만 탑재할 거야. 거기다가 또 12기 정도 그 탑재하는데 그 우리 차이나의 랴오링 항공모함에 비해서 함재기 수는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일본이 시침이 뚝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정말 이 가가오라는 첫 항공모함이 이제 이렇게 딱 출현한 것이 차이나의 위협적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펄펄 뛰는 베이징의 생각이 맞습니다. 차이나의 엄청난 위협적이에요. 이것이 1차 업그레이드하고 F-35B, 이거는 이거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이것을 12기 탑재한다고 그러는데 2026년까지 고정익 함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를 2차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겁니다. 아, 이거 무서운 거죠. 고정익 함재기, F-35는 이거 뜨고 내리는 게 가가오에서 오르내리면 중국이 엄청 위협적이고, 그 다음에 이 가가오만 또 난리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즈모급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가가오하고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고 똑같이 이제 다목적 호위함으로 맹긴 건데 요 잠해함 이것도 2027년까지 똑같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F-35B를 실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국제 전문가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일본이 F-35B를 미국한테 록히드 마틴한테 45기를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의 서방의 군사 전문가는 물론 베이징의 전문가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자 가가오하고 이즈모 2번 함하고 12기씩 함재기를 심지 않습니까? 35B를 그러면 12 곱하기 되면 24기 F-35B만 있으면 되는데 왜 42기를 주문했느냐? 18기를 더 주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저 사진 보세요. 저 가가오 갑판 위에다가 뭐 헬기하고 이렇게 F-35B 실는데 필요시에 헬기 숫자 줄이고 F-35B 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일본이 유사시 필요할 때는 기존에 발표한 F-32 12개에다 뭐 한 9척이나 10기쯤 더 약간 20기나 21제 탑재하려는 겁니다. 비상시에. 그러면 이게 엄청난 해군력, 공군력이죠.
레어링 항공모함이 함재기 한 40기 정도 이렇게 탑재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레어링 항공모함 함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항공모함은 누가 싸우는 거죠? 항공모함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에 쓰면 함재기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스텔스 함 전투기인 F-35하고 레어링 함재기인 J-15 함재기하고 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저 J-15 함재기는 러시아의 함재기인 수고이 33은 이제 러시아부터 기술 이전 받다가 중간에 러시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기술 이전 안 해져 갖고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완해서 맹기렸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함재기가 아니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완전 무장하고 뜨질 못해요. 아,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게 재팬이 저게 진짜 항공모함을 갖기 위한 테크니컬 베리피케이션으로 가가호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다. 거기서 이제 기술이 축적되면은 진짜 항공모함 전단을 가질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 중국의 군사 전문가 예측이 맞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맹기렸어요.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에 대해서는 일본이 기술력이나 역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항공모함으로 재무장하면 이건 이제 차이나가 우려하는 대로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베이징이 야 이건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베이징 주장이 맞습니다. 2차 대전인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서는 미국이 아직 일본의 군대를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일본 육군성 해군성을 해제해버리고 일본이 군대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뭐 육군 해군이 있는 게 아니라 해상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90년대 말까지는 차이나가 미국에 도전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미국이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는 걸 막았어요. 특히 해군 쪽에서는 공격용 군함이나 이런 항공모함 맹기는 걸 꿈도 못 꾸게 맹기렸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이 급속도로 해군용을 증강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에 채웠던 족쇄를 슬슬 풀었는데, 가장 전형적인 게 저 사진에 보듯이 2019년 올해 트럼프 대통령 내가 아까 말씀드린 가가호에 탑승했어요. 탑승해갖고 뭐 일본 외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본 해군 군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F-35 스텔스기를 일본에 팔겠다고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이 그 공격용 무기인 일본이 그 항공모함을 갖는 걸 유도하냐면, 지금 중국의 무서운 속도로 해군력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평양을 미국하고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오른쪽에 선 보면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제2 도련선이거든요. 이 궁극적으로 이 속에서는 이쪽 서쪽 대만이나 필리핀 남중국해 쪽에서는 미국 해군력을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6척의 항공모함 전달 갖겠다고 씩씩거리면서 지금 세 번째 항공모함 맹길고 지금 네 번째 항공모함 뭐 핵 항공모함 갖겠다고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뭐가 딜레마냐면, 이제 미국에는 이런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 대만 해협 이쪽에서 나가죠. 또 남중 공개에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도 엄청난 군사기지 맹기하는데, 거기서 쭉 싱가포르 몰루카 해협하고 저 필리핀 저쪽으로 빠져 남태평양으로 빠져난 거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으로 막기가 벅찬 겁니다. 미국이 사실 뭐 11개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있긴 있지만, 미국은 이 항공모함 전단을 이 태평양 쪽에만 보낼 수가 없거든요. 대서양에도 몇 척 보내야 되고 지중해에도 보내야 돼요. 지금 가자주의 전쟁 이럴 때도 미국 항공모함 보내야 되고 또 인도양에도 보내야 됩니다. 가끔 중동, 그러니까 페르시안 골프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서태평양에 보낼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뭐 최대한 셋 내진 넷인데, 중국이 만약에 지금 예정한 대로 4개의 항공모함을 갖고 6개 항공모함 전단을 가지면 동아시아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남중국에서 어떤 해군력의 충돌이 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에 비해서 열세집니다. 그러니까 두 척 내지 세 척이 중국에 대해서 불리한 거예요. 중국의 예정대로 여섯 척의 항공모함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야, 이 공백을 어떻게 메꾸냐. 재팬, 일본 보고 항공모함 두 척 정도로 더 갖게 하자. 그래갖고 가가호하고 제2번 이지모 항공모함을 맹길게 맹길고 거기다 F-35B 스텔스 함재기를 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잡은 게 아니고 최근에 워싱턴에서 필리핀까지 껴갖고 완전히 미국, 일본, 필리핀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남중국해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차이나가 너무 공격적으로 도발하는데 이거는 어떤 serious concern,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남중국해에서 뭐 영토 분쟁하면 차이나하고 뭐 필리핀, 차이나하고 뭐 베트남 관계가 아니냐 그러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중국해는 일본의 에너지 라인이고 안보 라인이에요. 중동에서 오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남중국해를 지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군사적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필요하면 차단하면 완전히 일본의 에너지 안보는 중국에 그냥 완전 뒷덜미가 잡히는 거니까 위기의식을 주고 지금 이 해군력 가가호하고 이번 이지모함을 항모로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진은 참 이게 요새 계속 외신에 나오는 건데 중국 코스트가드가 해경선이 어떤 물대포 기술을 굉장히 발달해 봅니다. 얼마 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보니까 아 차이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대포를 개발했다고 큰 소리 빵칩니다. 저거는 스카보로 환초나 세컨드 토마스 환초가 이제 필리핀이 원래 자기 그 영토라고 주장을 했거든. 섬이라고 주장했는데, 여기 이제 이 필리핀 어민들이 그 근해에서 이제 어업을 하고, 그 다음 세컨 토마스 쇼울에는 저기 패선 있지 않습니까? 저 패선에 필리핀 군인이 상주하고 있어요. 저기를 지키겠다고. 참, 좀 애틋하죠. 어떤 자기 나라가 뭐 환차 섬을 지키겠다. 있는데, 여기로 물자 공급해주는 거를 아, 중국 해경선에 물대포 쌓고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국제 상설 재판소도 국제 재판소도 뭐 국제법에 의하면 저거 당연히 필리핀 거라고 인정했는데 차이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계속 박박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즘 베이징 골때릴 것 같아요. 중국의 해안 골기에는 미국 하나만 상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척의 항공모함 전담만 가지면은 미국 태평양 함대를 아까 말한 제2도전선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필리핀 뭐 해경선 물자보급선 물대포 쏘고 막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필요 이상으로 자극한 겁니다. 자극하니까 필리핀 돌아서고 호주도 돌아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해군력을 일본도 해군력을 증강하고 호주도 뭐 앞으로 몇 년 내에 해군력을 대형 전함을 두 배로 더블로 늘리겠다 그러고 또 미국이 호주한테 핵잠수함을 가져라 하니까 이게 중국이 처음에 예상했던 해양골기하고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태평양 함대만 상대하면은 서태평양에서 미 해군력을 밀어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일본 제국주의 망령 가거호가 딜이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항공모함으로 나오고 이지모급이 나오고 막 난리치고 호주도 막 달라붙고 막 필리핀은 바싹 미국에 붙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